아들이 예를 들어서 10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며느리를 들어 설치 준다면 어떠시겠어요? 아까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딸한테는 연할수록 더 좋아. 그러는데 아들한테는 그런 말 한 번도 못하겠어요. 아니 근데 지금 아니, 앞에도 다 그렇고 왜냐하면 초혼이니까 전 재혼이잖아요. 재혼하면서도 제가 마음으로 결심한 것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. 그 대신에 아이 있는 남자와 재혼할 것이다. 그래서 저는 아이 있는 남자, 우리 남편도 남매가 있어요. 난 3남매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처녀, 그러니까 연상의 총각인데 그렇게 결혼을 한다면 2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. 근데 요즘 앞에는 다 반대를 하시네.